성의사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선영향기 진행자 이채희입니다. 세 가지 F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Fat, 비만이 됩니다. 첫 번째 F고요. 우리가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Faint, 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 F네요. 그리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Fit, 건강하게 되죠. 세 번째 F, 이래서 세 가지 F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배우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심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되고 또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항상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이 배우지를 않으면 영적으로 기절할 정도로 약해지겠죠. 그럼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고요. 또 행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배우고 나누고 섬기기도 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보람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에 들려드리지 못한 제이어스의 나는 노래하네라는 찬양 들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지난주에 찬양을 다른 곡이 오프닝곡으로 나갔더라고요. 어나운서한 거하고 다르게요. 오늘 그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두 권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나눔 디자이너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상민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그는 세계 3대 패션 디자인 스쿨 중에 하나인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후에 1998년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27살의 나이에 최연소로 모교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가 디자인하는 상품마다 히트를 쳤고요. 기업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기업의 로고 디자인을 배상민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05년 13년간의 화려한 뉴요커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도리어 카이스트의 사회공헌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 상품을 디자인해서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배상민 씨의 디자인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부족하고 수질이 좋지 않은 제3세계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물병 두 개로 간단하게 정수할 수 있는 바텀업을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사운드 스프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저주파로 모기를 퇴치하는 거예요.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 없고 흔들어서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료용품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또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방학 때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물을 손수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수 필터를 만들어서 물 부족 문제에 도움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을 현지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널려 있는 소똥을 모아서 말려서 정수 필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현지인 중에 똑소리 나는 사람을 선택해서 방법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이 떠나도 이 부족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배상민 교수는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단지 목마른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생수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배 교수는 2012년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음지에 거하고 있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끔찍한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은 나의 삶만 챙기면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살때 사회가 밝아질 거라고 믿어요. 험한 길일지라도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여기서 끝내지 않으리. 지금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으리.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움이 차올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리. 내게 남겨진 것 끝없는 시련이라 해도 나는 여전히
이처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배 교수는 강의를 하고 있는 본교의 카이스트 학생들을 비롯해서 만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1%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99%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누렸다면 많은 사람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하늘의 뜻이에요. 그의 말대로 우리는 어쩌면, 아니 분명 1%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겨야 할 하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의 특징 중 하나는 메마른 지표면을 적셔서 만물이 살 수 있는 조건, 즉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새벽 이슬과 같다 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 목마른 영혼을 적셔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적셔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바일 겁니다.
김세진님의 청춘아 겁먹지 마의 일부였습니다. 주의 권능에 대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젠 해리슨이라는 작가의 기다림에 대한 소고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분명 손상되고 파괴된 잔해들이 남는다. 눈보라가 몰아친 뒤에는 눈이 가득 쌓이고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에는 허리케인이 뒤따르고 폭풍우가 쏟아진 뒤에는 강과 시내에 홍수가 난다. 폭풍이 중단돼도 잔해들은 오랫동안 남아있다. 처음으로 홍수가 세상에 무시무시한 영향을 미쳤을 때 노아는 비가 그친 뒤에도 오랫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방주한 그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가족들, 동물들과 함께 갇혀 지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잖아요. 우리는 기다림을 지루하고 무익한 시간이라고 여겨서 피하고만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는 시간은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치유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노아는 땅 표면에 비가 마른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그만 방주에서 뛰쳐나와도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표시로 여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비가 그친 후에도 오랫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마침내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새로운 살만한 세상이 드러나야 비로소 둥지도 짓고 먹이도 찾는 동물이죠. 물이 다 빠지고 밖으로 나가도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인을 기다리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고 경청하고 분별해야 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참 고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노아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두셨으니 언제 밖으로 나갈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기다림의 시간에 한층 더 깊은 수준의 신뢰와 인내를 배웠어요. 우리는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일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따르는지 마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활발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아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을 때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뒤에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확신을 가졌을 그 순간에도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고 비둘기가 앉아서 둥지를 틀 곳을 발견해서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벤 해리슨이라는 작가가 쓴 글에는요. 섬세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섬세한 하나님께서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에게도 파워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참 회복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나에게 폭풍이 왔다.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였을까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제 그만할래 아멘 했던 말씀은
세 번째 이야기는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민호기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민호기 목사님은 한 번은 개척을 준비하는 작은 교회 집회 요청을 받고는 불러준 주소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서 혼자 찾아가셨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려주는데 그 주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서 한참을 찾다가 연락을 드려보니 목사님께서 나와서 안내를 해주셨다. 자그마한 유치원인데 주말에는 유치원이 운영을 안 해서 주말만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놀라웠던 것은 집회에 모인 사람은 목사님 가정과 한 성도의 가정이 전부였고 그 수는 7명이었다. 그 7명도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숫자였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 제대로 된 앰프 시설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순간 민 목사님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잘나가는 사역자인데 이렇게 7명 앞에서 그것도 앰프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찬양을 할 수가 있나? 그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자그마한 앰프 겸용 스피커에 연결한 그 MR 반주를 틀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찬양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이다. 그날부터는 어느 교회 어느 집회를 가든지 사람이 얼마가 모이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 하셨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누린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인 교만한 태도이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함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본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실 때 은근히 교만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또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지 관심이 많았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처럼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셨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솔직히 마음이 쉽지 않다. 반면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도 있다. 준비한 행사와 수련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인지라 왠지 우쭐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처럼 낮아졌는가? 예수님처럼 희생했는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가?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듯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생명과 건강, 구원의 은혜, 비전과 사명, 사명을 이룰 능력과 지혜와 물질도 심지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나 동역자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이다. 또한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듯이 요란하게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혹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내 성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소중한 젊음의 때와 인생의 날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김세진님의 청춘아 겁먹지 마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공을 주인공의 자리, 그 주된 자리에 항상 모셔드리고 순간이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마음을 유지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선교사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고요. 기운 잃지 마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진행의 이채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